아니라 ISFJ고 퍼스널 컬러는 봄웜인데 가을이랑 봄이랑 왔다 갔다 하는 가방은 슈퍼 패주얼한 가방을 좋아해가지고 최근에 빈티지로 샀어요. 고무장처럼 많이 들고 다닐 때 수영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안에 안감도 주황색이었나? 맞아요. 슈퍼가 약간 이 컬러가 약간 그 시그니처 컬러여가지고 이런 휴지 쓰레기 이런 거 많이 들어가고 열어볼게요. 네. 핸드폰 아이고 아이폰 미니 당연하네요. 12 이거는 정품 케이스인데 찢어지니까 사시면 안 돼요. 다들 이거 보시고 사지 마시고. 그리고 지갑도 포터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예쁘다.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갑을 새로 샀어요. 이렇게 반지갑 형태로 카드만 들고 다녀가지고 이게 딱 원하던 수납 형태여가지고 이걸로 샀습니다. 명함 같은 걸 이렇게 다 넣어놓고 개인 정보인데 이런 약간 그리고 파우치는 이것도 블랙인데 무인양품에서 산 그냥 깔끔한 무지의 파우치고 또 코덕 아니겠어? 구코덕 지금은 관심 없어. 아니야? 지금 관심 없어. 요새 화장품 많이 안 들고 다녀가지고 딱 최소한에 들고 다닐 것만 들고 다니는 이 기름종이 필수. 가루 형태로 돼 있는 한지 느낌? 이게 좋아요. 팩트는 나스. 팩트는 나스. 나스. 이것만 한 대여섯 통 쓴 것 같습니다. 색은 핀란드고 지명 이름으로 쓰더라고. 핀란드는 좀 23호? 그리고 나는 수정용으로만 쓰고 있어가지고 촉촉해요. 완전 자연스러워. 그리고 이것도 들고 다니는데 내가 지성이어가지고 촉촉한 쿠션 쓰고 나서 이걸로 마무리를 해줘요. 그래야지 조금 보송보송해져가지고. 그리고 빗, 앞머리가 있는 사람들의 필수품 꼬리빗. 조그만한 거 올리브영에서 두 개 천 얼마인가 해가지고 샀어요. 이거 아주 좋아요. 그리고 립스틱이 좀 많은데 완전 봄웜이고 다 잘 써? 응, 다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선물 받아가지고 선물용으로 좋더라고요. 향은 어때요? 무향일걸? 무향이고 근데 되게 촉촉해서 좋더라고. 예쁘다. 그리고 아긴스? 아니? Sorry. 페리페라.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컬러여가지고 그냥 막 바르기 되게 좋아요. 진짜 범범이다. 진짜 요새 잘 발라요. 이런 색깔. 색이 안 튀고 자연스러워요. 비슷한 컬러로 이거 진짜 거의 다 써가는데 나스 돌체비타. 이거 진짜 이것도 한 다섯 통 넘게 썼어. 오버립 할 때 진짜 많이 쓰고 이것도 진짜 좋아요. 여미 시그니처 컬러. 맞아. 맞아. 이거 진짜 이 친구의 맞아. 오버립을 이렇게 이걸로 하면 진짜 좋아요. 되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약간 포인트 컬러 주고 싶을 때 정샘물 거고 이것도 완전 봄웜 컬러인데 누르면 이렇게 톡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딱 빼고 그럼 본체가 이렇게 귀여운 진짜 많이 써서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건 약간 주황기 도는 레드? 근데 풀립으로 안 바르지? 이거 풀립으로 많이 바르지. 그리고 컨실러. 나스 컨실러 되게 유명해가지고 수정용으로 되게 좋아서 유명해요. 이건 약간 밝아. 그래서 눈 밑에 쓰기 좋아. 이거는 면봉 다이소에서 팔거든. 이렇게 비닐로 눈곱 같은 거 떼기 되게 좋고 이거 진짜 좋아. 일단 위생적으로 하나 쓸 때 딱 하나 뜯고 하기 되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고 이거 수분크림. 입주위에 하얗게 뜨고 막 이럴 때가 있고 건조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수분크림 이렇게 발라주는 용. 겨울에 너무 좋겠다. 이거는 아니야. 그거 일본에서 산 건데 이거 눈에 넣으면은 눈이 엄청 화해져. 아 일본 그 유명한 거? 일본 여행 가면 항상 몇 개씩 쟁여왔었는데 그러니까 눈 건조하다 싶으면 끼고 왜냐면 예쁜데? 렌즈를 거의 안 끼니까 이제는. 그리고 아이라인. 아이라이너인데 이거 삐약 거. 이거 색 발색 되게 잘 돼. 신기하다. 한지 한 2, 3년 됐거든? 근데 안 마르고 이거 진짜 좋은데? 싸고 진짜 괜찮은 거. 잘 안 번지나요? 잘 안 번져. 파우치는 이걸로 끝? 뭐 있냐? 마스크. 지금 호캉스를 와가지고 여분 마스크 챙겨왔고 마켓컬리에서 세일하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핸드크림은 두 개 들고 다. 우리가 증가다. 템버린즈 가죽향? 이 향을 근데 되게 좋아해가지고 꼭 이런 식으로 짜면 돼요. 근데 보습력은 사실 별로야. 향 즐기려고 하는 흡수도 잘 안 되고 이거는 거의 지금 썩어가고 있는 안에서 버섯이 자라고 있었어요. 르라보 히노키 향. 약간 시어버터 이래가지고 보습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겨울에 쓰긴 좋고 여름에 쓰긴 조금 무거운 향도 그렇고 펠라파트는? 썩을 수도 있어. 일본 편백나무 향. 진짜? 그 향이다. 일본 편백나무 향. 리치하다. 엄청 리치. 그리고 이거는 요새 시국이 시국이니까 알콕 딱이야? 이거 핸드폰 하나
핸드폰 항상 닦아줘야 돼가지고 어, 이거 제이들은 또 이런가 오늘 챙겨와. 아주 깔끔요. 이거는 에어팟. 2018년인가 19년부터 써가지고. 아 1세대야? 어 진짜 오래 쓰고 있어. 안 고장나. 좀비 같아. 이거는 보조배터리. 이거 전남친이랑 아! 처음에 거고 이거 전남친한테 빌렸는데 맞아, 맞아, 맞아. 잘 쓰고 있단다. 하이라이너를 두통이 자주 있어가지고 이거 혹시 몰라서 잘 챙겨 다녀요. 끝입니다. 흔치 않다는 INTJ이고요. 짜잔. 산지 한 달 남짓한 따끈따끈한 밑에가 베네탄 카세트팩이고요. 카세트팩에서 제일 베이직한 램스킨으로 골랐고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거기가 제일 사은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또 이렇게 알뜰살뜰하고 까져가지고 아 좋대 좋대 TMI 좋아해. 사은 행사 그래서 8% 캐시백을 받았고요. 스크래치가 진짜 잘 나가지고 가지고 나올 때마다 바들바들 쿠다스네?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고 아 진짜 테트리스다. 아니 너무 좁아가지고 진짜 작다. 하나씩 꺼내보면은 공간이 넘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이 엠스킨이라 가지고 속가방을 따로 사야 돼. 사물가라는 데서 샀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사더라고. 사물가? 좀 유명한 가방들은 다 있어. 맞춤 사이즈가 만 얼마인가? 2만 얼마인가 주고 샀고요. 괜찮네. 국룰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 그죠? 나는 와 이거 나도 한 4-5년 썼나? 나 왜 처음 보는 거 같지? 나도 왜 처음 보는 거 같지? 감기 없었나 봐. 우리가 이거 다 달았어. 오. 너무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얘도 빅클래식하다. 안에 뭐 많이 들어가가지고. 사진 공개 가능? 수납량이 꽤 은근 괜찮아서 동전도 막 넣고 다니고 막 머리끈이랑 튼튼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감이 너무 좋다. 그쵸? 응. 다음. 메이크업도 이번에? 아까 럼스에서 똑같은 거야? 아니. 이거 뭔데? 이거 팩트 아니야? 팩트. 나는 이거 너무 더러워가지고 조금 이렇게 생겼고요. 팩트는 좀 많이 더러워서 어? 아니 그게 보여줘. 더러운데? 얼마나 더러웠길래 봐봐. 아니 뭐 다 그렇지. 아니 맞아 뭐, 이건 클로브야? 밝다. 제일 밝은 색깔 110호 핑크베이스다 살짝. 어 맞아. 저는 파우치를 안 쓰고 너무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더스트백에다가 이렇게 얼레벌레 담아서 다니고. 어, 더스트백 어디 거예요? 패스에서 옛날에 되게 작다. 지갑을 샀었나? 그때 준 더스트백. 귀엽다. 귀엽다. 제가 애용하는 맥 섀도우 팔레트 4구짜리를 케이스를 사서 이거 하나하나 내가 색깔을 다 집어넣었어. 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 맥에서? 응. 하나씩 사서 넣은 건데 커스텀이지? 얼마 정도 해 이렇게 커스텀 하는데? 케이스가 한 2만 얼마? 리필로 사면은 만 얼마, 2만 아, 얼마? 아 진짜? 괜찮다. 이렇게 해서 10만 원이 안 됐던 것 같아. 그리고 다음은 컨실러. 컨실러. 이것도 엄청 오래 쓴 건데 내가 쓰기엔 좀 무겁고 맞아. 색깔도 약간 옐로우 베이스라 가지고. 이거 벗겨진 거야? 응. 벗겨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맥을 애용하는데 뭐 살 때마다 이렇게 픽서를 주더라고. 메이크업 픽서? 어, 메이크업 픽서. 그래서 화장하고 나서 이렇게 칙 뿌려주면은 유지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은 게 느낌적인. 어, 그러나 아이라인은 무조건 이거. 나도. 이거 클리오. 뭔데? 아. 클리오. 너무 좋아. 너무 아이라인이 좋아. 클리오가 잘하는구나. 내가 한 50번 넘게 쓴 것 같아. 어, 나도 한 10개쯤 쓴 것 같아. 진짜 샤프하게 표현이 잘 되고 맞아. 어, 라인도 깔끔하게 잘 떨어지고 굳이야? 지워지지도 않아. 아니 펜슬? 다크 브라운인가? 어, 얘도 삐아처럼 막 엄청 잘 되네. 선명해. 그리고 시세이도 브라운. 어, 역시 시세이도. 한 3-4년째 잘 쓰고 있고요. 근데 진짜 좋아, 시세이도. 그리고 이거는 아이브로우. 아, 얘도 진짜 짧아졌네? 이거 에뛰드 거. 에뛰드? 미대생의 연필 깎기 실력. 소묘 천재 다 와요. 약간 브라운 기네. 이것도 약간 차가운 쿨 컬러. 그러네. 정말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아, 야, 이거 썩은 내 나는 거 아니야? 어, 이건 좀 끔찍해. 안 지워지긴 하더라, 확실히. 맞아. 얘 워터프루프도 되잖아. 그래서 지울 때도 힘들어. 제가 애용하는. 진짜 맥을 좋아한다. 진짜 맥을 좋아하는 거. 맥이 많다, 화장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 브리고라라고. 어, 그 유명하잖아. 어, 이것도 MLBB 컬러인데. 그래?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컬러거든. 검정 생머리에 잘 어울리는 딥한 컬러입니다. 와, 나 진짜 저런 컬러를 쓰면 바로 아줌마. 나도. 좀 인위적이지 않고 살짝 이렇게 톡톡톡 바르면은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쓸 수 있는. 잘 어울려 근데. 좋아하는 컬러고. 립스틱이 보통 매트한 게 많은데 촉촉해서 각질도 잘 안 생기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러시안 레드. 좀 더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어머. 이걸 살짝 올려. 아 그냥 톡톡톡톡. 와 완전 쿨 레드다. 진짜 빨갛다 이거. 이거는 고체 향수예요. 예쁘죠? 예쁘다. 예쁘다. 무게가 진짜 무거운데. 무겁다고? 오 진짜 무겁다. 그치, 그치. 근데 그게 뭔가 기분 좋게 무거워. 그립감이 좋다. 그립감이 좋아. 땀마인 느낌 안 드는 진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리고. 이거는 우드세이지 씨솔트 컬러. 약간 나무 향 나는 제가 제일 잘 쓰는 그 향수로도 쓰고 있는
향이고 아쉬울 때는 이렇게 고체 향수로 갖고 나와서 밖에서도 바르고 있고요. 약간 우리 향인가요? 나도 맡아볼래. 씨솔트 향이 나. 바다 그렇네. 진짜. 편안한 향이라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향수 중에 하나고 하나 더 있어요. 어? 두 가지로 열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위에 걸 훨씬 좋아했나? 그래서 위에 올렸어. 향이 달라? 아래 거는 우와. 잉글리시 프리지아인가? 프리지아 이거 심이 걸리나요? 이건 조금 더 플로럴한 향기? 조말론 했을 때 떠오르는 냄새인 것 같아. 그치. 그리고 핸드크림. 조금만 짜도 향이 엄청 많이 나서 진짜 막 이렇게 찔끔 이렇게 짜서 쓰는데 약간 비누향. 기분 좋게 샤워한 느낌? 마지막으로 뭐야? 이거 왜 갖고 다녀? 아스테르담에서 사온 연필인데 가끔씩 필기할 일이 생길까봐 가방 속에 이렇게 넣어놓고 다니는데 막상 쓰지는 않아. 근데 이거 좋긴 좋아 진짜. 근데 컬러가 너무 예뻐. 무려 스테들리 미술관에서 사왔다고요. 끝났습니다. 저는 오랑이고요. 진짜 이렇게 말하려니까 어색하다. 브이로그를 보는 분은 분이 있으려나? 엄청 많이 메고 다니는 르메르 가방이고요. 르메르 범백이라고 하고 별명은 크로아상 모양 빵처럼 생겼다고 크로아상 백이라고도 하지요. 이거 찍는다고 또 잔뜩 가져왔지요. 말도 왜 그래? 야 이렇게 되는구나 이 자리가. 그치 갑자기 얼어. 이거는 지갑인데 진짜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게 좋아가지고 샀어요. 보증금? 아 보증금이네. 보증서. 진짜 뭐 그냥. 이거 무슨 가죽인가요? 굵어도 좀 스크래치 덜 나는 걸 뭐라 하지? 그리고 이게 금장인데 다 벗겨져가지고 은장이 됐어. 아무튼 그렇고요. 이거는 아이패드인데 에어팟인데 그거 뭐지? 무직 타이거. 너무 오래 써가지고 꼬질꼬질하는데 레몬색인데 진짜? 게으른 모습이 좀 좋아가지고 귀엽다. 제가 아주 좋아하고 캐릭터고요. 논픽션 건데 젠틀나잇 향수인데 진짜 포근한 냄새. 논픽션 하면 나는 냄새. 이거 완전 꽃향이다. 꽃향인가? 갈릭 플라워? 그거에 비하면 꽃향은 아닌 것 같아. 가이아 플라워? 가이아 플라워인가? 갈릭 플라워는 많은 향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살짝 우디에 약간 우디 쪽이다. 살짝 끝은 우디한 완전 우디 쪽인 것 같아. 향이고요. 또 샤넬? 사실 내 취향은 아니긴 해. 아, 진짜? 선물 받은 건데 이렇게 툭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진짜 이런 향 있잖아. 오! 진짜 클래식한 향. 오 진짜 딱 샤넬 향이네. 내가 딱 이런 향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나도 별로 안 좋아해. 나도 약간 속 매스꺼러운. 아, 또 샤넬이에요. 샤넬을 좋아하시나요? 좋아는 하죠. 근데 이거는 별로야. 왜? 이거가 수정용으로 좋다고 해가지고 사긴 했는데 너무 티가 안 나. 거의 많이 쓰긴 했어. 별로라면서 많이 썼죠? 밝은데 이게 약간 너무 촉촉하다 보니까 결국 다 지워진다 해야 되나?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 것 같아. 그냥 이게 예뻐가지고 이런 예쁘네요. 예쁜 쿠션을 사보고 싶었어. 그다음에 이거는 유산균. 요즘 매일매일 먹어주고 있는 현대인의 필수품. 페이9라고 읽어야 될지 페이9이라 읽어야 될지. 이거는 약간 과일향인데 흔한 뭔가 복숭아향이 아니고 무화과 냄새가 나가지고 완전 과일향 나는 약간 열대과의 향 나. 아니 이 냄새가 좋긴 하더라고. 좋다. 이거 둘 다 나는 근데 되게 좋긴 해. 내 취향입니다 이거. 그리고 대망의 아이오라는 파우치인데 브랜드 이름이 아이오야? 헤라의 블랙 파운데이션인데 이만큼만 바르잖아? 그러면 얼굴 한 바퀴가 다 진짜? 그게 가능해? 띠용? 이거를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만큼이 발려. 엄청 띡하다 근데. 띡해가지고 컨실러처럼 아리가또 이거는 그냥 뭐 머리끈. 이거 맥인데 이것도 진짜 추천. 콧물 같긴 한데 그래. 아무튼 입술 펌핑 시켜주고 기분이 일단 좋아가지고. 근데 이쁘다 패키지도. 하루 종일 반짝거리는 플럼핑이 돼서 진짜 좋은 거고요. 이거 두 개 제일 많이 쓰는데 슈에 가즈팡 틴트 4,000원인가 5,000원인가 엄청 싸고 가성비는 좋은데 색깔이 예뻐가지고 무화과당 국민사랑 무화과당 이 무화과 컬러가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흐려주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대충 하고 이렇게 흐려서 입술이 조금 경계가 없으면 더 두꺼워 보이니까. 그리고 프리티보이라는 컬러인데 진하게 하면 이런 컬러인데 엄청 옅게 그냥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발라주는 핑크요? 네. 형광기가 보인다. 약간 반짝거리는 코랄인데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아까 앞선 친구도 나왔던 거 똑같이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상태가 많이 다른데요? 세포라에서 산 그건 뭐예요? 애교살. 이렇게 색깔이 되게 반짝거려가지고 이렇게 눈 밑에 애교살로 발라주면 좋은 제품입니다. 세포라. 이거는 클리오의 킬브로 브러쉬인데 옆에 발라주는 이렇게 진하게 바르진 않고요. 아무튼 머리 색깔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그러네. 그리고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하죠? 요세범. 이걸로 이제 유분기를
화장 다 하고 제거해주고요. 저는 이렇게 면봉도 막 들고 다닌답니다. 이걸로 볼터치 섀도우 다 하는데 거의 매일매일 하는 데일리. 아, 오늘도 그거 하신 건가요? 응. 그냥 화장품 루틴이 끝! 네. 이것만 봐도 너무 피다. 그치? 완전 피인데? 네, 가방은 끝입니다. 끝! 감사합니다.